원하시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뭐? 아리야! 조용히 해. 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네, 풀스타 2 테스트 드라이브 행사에 왔습니다. 행사장 내부에는 1, 2층 합쳐서 4대 정도의 전시차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태원 폴스타 데스티네이션 서울에서 봤었던 예술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폴스타2 실내외 디자인과 주행 성능에 대해서는 차를 시승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어디 돼 있는 건가요? 아리야! 폴스타 시승하러 가자!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신기하다. 음악은 뭐야? 아리야! 음악 꺼줘! 아리야! 내비게이션 음량 줄여줘! 네, 저희는 지금 풀스타2 듀얼모터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했고요. 하남을 향해서, 기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첫인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좋은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듀얼모터의 옵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좋네요. 뭐 전기차답게 악셀을 밟았을 때 막 날아가듯이 그렇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내연기관 차랑 약간 좀 느낌이 좀 비슷하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가도 되나 이거? 왜 좀 이상하네? 이쪽으로 가서 유턴을 해야 되겠다. 모르는 길을 오니까 잘 나가네. 진짜 잘 나가네. 지금 깜빡이 소리가 좀 이상해요. 탁탁탁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 출력이 406마력인가? 10마력인가? 그러니까 400마력을 조금 넘는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최대 토크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전기차 특성상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최대 토크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초반 가속 성능에서는 진짜 되게 잘 나간다. 진짜 잘 나간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세팅이 되게 위험하게 돼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조절을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뭐 운전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 차를 타면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타자마자 좀 정말 특이했던 부분이 미러예요. 미러가 여기가 프레임이 없어요. 프레임리스 미러인데 지금 사이드 미러에도 프레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를 조절을 하면 이게 전체가 움직이네요. 미러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내려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타면서 독특한 게 전기차 특유의 그 엥엥 소리 있잖아요. 그게 안에서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욱더 정숙하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은 되게 저는 좋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서울 시내에서 너무 막혀가지고 잠깐 좀 껐다가 지금 올림픽대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낌은 시원해요. 예, 굉장히 파워가 잘 전달되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절이 힘든 그런 건 아니고 적당히 잘 조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400마력이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50%만 받는다는 거 그건 좀 부담스럽겠네. 근데 어쨌든 사륜구동의 파워는 정말 더 이상 뭐 말해 뭐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 핸들링이에요.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핸들링도 되게 좋아요. 좀 빡빡한 느낌도 안 들고 상당히 핸들링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체 세팅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글쎄요, 이게 제 느낌이라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뭐 말랑말랑한 느낌이 조금 들어요. 보통 유럽 차들 되게 하드하게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편안하게 세팅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가속을 했을 때 뭐 차체가 흔들린다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제동 능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동이 막 성능을 완전히 압도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세팅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엄청 차가 밀린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세팅을 밸런스 있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순간 가속 한번 해볼게요. 비행기다. 비행기. 지금도
순간 가속해서 와 이 소리. 아 이게 진짜 매력적이네. 방금 전에 순간적으로 가속을 하는데 가속 소리가 비행기 소리가 나네요. 쉥 이러면서. 네 확실히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지금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하체 세팅이 약간 부들부들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트는 좀 딱딱해요. 허리 부분을 잘 지탱을 해주네요 보니까. 그래서 장거리 주행할 때 허리가 많이 아프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방금 전에 좀 강하게 가속을 하고 제동까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제동이 좀 인상적인 거는 담력이 좀 배분이 좀 일정한 것 같아요. 초반에 밟았다고 해서 강하게 서주는 건 아니고 적당한 제동력이 끝까지 균일한 힘으로 차체를 이렇게 제동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막 울컥울컥 되는 게 아니고 쫙 스무스하게 서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 가속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아까도 부드러운 세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편안한 주행 질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세팅을 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에 또 스티어링 휠의 느낌을 바꿀 수가 있네. 아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이러면 또 반응이 좀 빨라지네요. 네 이러면 좀 반응이 빨라지고 앞으로 나갈 때도 약간 좀 파워가 조금 더 발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드러움은 살짝 없어지고 스포티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세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별로네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포츠 모드 킬 필요 없이 스티어링 휠도 표준 해놓으면 충분히 좋은 주행 질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 특유의 멀미가 안 나서 좋네요. 저는 전기차 타면 약간 멀미 비슷한 걸 좀 느끼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상당히 좋고 차가 이 정도면 됐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격이 한 이 차가 꽤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 가이딩 스타 있는 거 알아요? 네. 아까 봤는데. 네,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게 제로백이 4.9초? 4.7초? 근데 그 최고속도는 시속 205km라고 합니다. 그거는 좀 아쉽죠. 한 250까지 그냥 확 떨어졌으면은. 물론 우리나라 도로에서 그 정도 탈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랑 못 가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미트가 걸려있는 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실용 영역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주행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서고 잘 가고 잘 돌고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내연기관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차를 지배하는 느낌? 차가 내 마음대로 제어가 되니까 그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오면서 이 급하게 한 차선 변경을 좀 해봤는데 약간의 그 롤링은 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드러운 세팅이다 보니까 약간의 차가 움직임은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을 한번 딱 겪은 다음에 잡아주는 건 좋아요. 한번 움직임이 싹 있었을 때 차가 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좋고 그러니까 의도한 세팅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차를 못 만들어가지고 출렁거리는 게 아니고 좀 부드럽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세팅?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행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보자면은 괜찮은 핸들링을 가지고 있고요. 가속 성능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너무 좋고요. 제동 성능은 밸런스 맞춰서 세팅을 해놓은 것 같고 균등하게 배분되는 제동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너를 돌 때 약간의 좀 그 움직임 롤링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의도한 세팅인 것 같고요. 정숙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전기차기 때문에 뭐 조용한 거 그거 말고 이 풍절음 같은 건 어느 정도는 좀 있습니다. 그거는 차 급이 그렇게 그 높은 급이 아니다 보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좀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고 뭐 풍절음이 막 꽝꽝꽝 치고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서 실외 디자인 그리고 뭐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좀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헤드램프는 DRL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토르의 망치로 표현되는 이렇게 망치 형태의 DRL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론트 라이트도 멋진 디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포그램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에 사실 라디에이터 그릴이 필요가 없는 차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여기 네모 뭐라 그러나 큐브는 아니고 옛날에 그 중국 그 장군들 입는 갑옷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라이다가 들어가 있어요. 네, 라이다가 숨기지 않아도 숨겨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네모네모한 이 그릴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고, 가이딩 스타 엠블럼인데 엠블럼이 뭐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디랑 동일한 색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특이하죠. 자, 앞에 보면 프렁크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프렁크가 보통의 전기차들 보면 프렁크 되게 좁은데 그거보다는 좀 넓어요. 그래서 이쪽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리페어 킷이 있네요. 리페어 킷이 있고 프렁크가 있다는 거, 턴 시그널 램프가 DRL과 같이 켜진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턴 시그널 램프 멋있죠? 그리고 이 차는 세단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휠아치에 클래딩이 들어가 있어요. 플라스틱 클래딩이 들어가 있으면서 좀 아기자기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도 플라스틱으로 장식이 들어가면서 차를 좀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쪽 부분에 보면 폴스타2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78kWh 300kW.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큰 게 들어갔고 이제 출력이 300kW가 나온다 라는 거를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이 차는 독특하게도 크롬 엠블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걸로 이 차의 등급을 저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휠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은 19인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인증은 20인치로 받았다고 하는데 19인치를 휠을 선택을 한다면은 인증 주행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주행거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면부에서 보면은 아 이거 좀 독특해요. 전형적인 세단 스타일은 아닌데 SUV라고 하기에도 전구가 좀 낮아요. 이런 종류의 차가 있었나 싶은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앞에 A필러가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B필러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쪽으로 루프가 좀 약간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 이 C필러 이 부분에 이런 좀 약간 네모진 그런 스타일의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드 바가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깔끔한 느낌이 들고, 유리가 하나로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도어 캐치 역시 이게 네모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아래쪽으로 음각을 둬 가지고 주행 중에 바람이 이렇게 흘러나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도 볼보 스타일이죠. 이건 이렇게 네모진 테일 램프, 그리고 커넥티드 램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좀 트렌디한 느낌이 들면서도 좀 잘 되어 있는 테일 램프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디테일은 이렇고요. 이게 턴 시그널 램프구나. 네. 이 아래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유리랑 예, 트렁크 도어가 한 번에 열리는 패스트백 스타일입니다. 트렁크는 뭐 적당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바닥을 보면은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는 뭘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딸랑딸랑거리고 막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좀 더 고정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12V 파워 아울렛 있고 여기 뭐 손잡이 같은 게 있네요. 저게 아마 폴딩이 될 거예요. 폴딩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서 폴딩 시키면 폴딩이 이렇게 되는데, 아 저기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폴딩도 가능한 폴스타 2고요. 요런 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런 느낌 되게 괜찮습니다. 직물인데 고급스러운 직물.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납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어쨌든 휴대폰 같은 거 넣는 그런 기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컵홀더가 여기 하나 있고 이 안쪽에 컵홀더가 또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신기하죠. 여기다가 이제 휴대폰 같은 거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네, 컵홀더가 이렇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롬 레터링이 전혀 없어요. 네. 이거 가이딩 스타 엠블럼도 바디 컬러랑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단차는 없어요. 네, 이 차가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런 데 단차 같은 거에서 좀 지적을 많이 받는데 이 차는 이런 단차 같은 건 되게 적습니다. 되게 만듦새가 되게 좋은데요. 단차가 거의 없는 아주 좋은 조립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실내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은 2열 시트가 약간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글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전기차답지 않게 여기가 저 터널이 좀 올라와 있죠. 이게
배터리가 밑에 깔리면서 여기도 이제 배터리를 채워 넣어놨대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공간이 여기서 좀 훼손되는 만큼 여기서 이 풀룸에서 공간적인 좀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이 높다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세단처럼 풀룸이 좀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발을 편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글래스 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요. 자, 열리지는 않아요, 이게. 그리고 요거, 요런 거는 전부 다 터치입니다. 시트가 되게 이쁘죠?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도 보면 크롬으로 안 돼 있고, 네, 가이딩 스타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되게 독특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되게 시인성이 괜찮더라고요. 운전하면서 보니까 A필러 적당한 편이고 이 그 프레임 없는 요 사이드미러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이드미러가 특이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예, 볼헤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타입이고 여기에는 아이패드 정도 크기의 AV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모든 제어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터치감 나쁘지 않고요. 원페달 드라이브 이런 것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열선이나 통풍 같은 거 다 여기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쪽에 USB C타입 포트가 여기 들어가는데 요거는 요런 부분 좀 아쉬워요. 요게 고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좀 신경 써서 마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듭니다. 아, 요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여기 기어노브인데 보통 전기차들은 이런 기어노브가 없잖아요. 다이얼식이나 버튼식으로 있는데 기어노브가 있어서 요런 부분은 되게 깜찍해요. 그리고 이 다이얼은 소리. 소리 다이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고 여기 비상등 들어가고요. 여기에 성에 제거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죽의 사용은 조금 많이 안 돼 있고요. 되게 느낌 좋은 직물로 이렇게 다 마감이 돼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 있잖아요. 요즘에 좀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들 그런 디자인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우드 같은 거에 질감이 되게 좋고요. 스티어링 휠을 좀 말씀드리자면 스티어링 휠이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핸들링도 되게 좋고 크기도 적당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부분은 이 도어 캐치도 예쁘고요. 여기에 이제 윈도우 뭐 개폐 버튼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사용하기가 편했어요. 그리고 룸미러 역시 프레임리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기 디자인 되게 좋아요. 예쁘죠. 이쪽에 가이딩 스타가 들어가 있는데 가이딩 스타 여기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빛이 없는 곳에서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쪽에 충전구가 들어갑니다. 충전구가 꼭 주유구처럼 돼 있죠. 네, 독특합니다. 이 정도 살펴봤는데요. 제가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시승 기회가 생기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실내외 외관 그리고 주행 시승기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카타임 토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